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라고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그 2020년에 IDC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그 2019년에 2,387억 달러라고 하면 저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매년 21%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도에는 그게 6,281억 달러 한뭐 700조, 670조 뭐 이런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예상 못했던 Saa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aaS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그 완성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SaaS가 뭘까요? 네, 그 오피스 365. 지금 저희 회사도 그 오피스 365를 저희의 그 메일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다 요즘은 예전에는 그것도 다그 고객사에 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다 이런 메일 시스템을 그런 그 SaaS 형태로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또뭐 고객센터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SaaS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쓰고 있고 그게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률을 놓고 볼 때는 파스가 현재로서 가장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Mware가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상용 쿠버네티스를 사용했더니 운영의 효율성은 91%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용 절감까지 갖고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의 동향을 봤을 때이 똑같이 2020년에 ID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국내 이 매출 규모는 한 1.3조 원 정도 2019년에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게 2024년에는 한 2.8조 원대 굉장히 좀큰 규모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으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3개년 계획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시작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하는 건데 그때는 기반 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를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쓸 라고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클라우드는 가만 봤더니 클라우드가 잘 확산이 안 돼요. 공공기관에서. 뭐,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제 법규 같은 게그 사용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에 대한 개정 이런 거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차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3차 기본 계획에서는 공공 클라우드가 이제 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대전에도 센터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데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 클라우드도 써도 된다라고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가 네이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CSAP라고 하는 보안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조달에도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냥 손쉽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그 클라우드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개월 동안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의 97%를 네이버 클라우드가 다 독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럴 정도로 나라에서 굉장히 이 클라우드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 3차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고객사들을 보면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상용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쿠버네티스 내지는 도커 이런 것들이 쇼핑몰 업체가 먼저 하기 시작했죠. 이제 11번가 내지는 쿠팡 뭐 이런 데들이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개발하고 그것을 또 공개하고 이러면서 그 쇼핑몰 업체들이 제일 먼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차 전 산업군으로 확대돼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군 중에도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용 쿠버네티스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이런 정도는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이 중에서 그 사스가 응용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그 인터넷에서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 또는 B2C 업체 중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국내 클라우드에만 존재해야 된다, 데이터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오피스 365를 쭉 조사를 해봤어요. 오피스 365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듈이 합쳐져가지고 제공되는 SaaS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것들은 국내 리전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해외에 그냥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